허일피를 예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란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 쇼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방지 시스템, 관리 책임 강화,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는 회삼명동 서일피를 예고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부랴부랴 일정을 앞당겨 내놓은 회의란 결국 공허한 생색내기 쇼에 불과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무관용 원칙, 재발방지 시스템, 관리 책임 강화, 그 어디에서도 분노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 의지나 진정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금을 해도 내 집 마련이 요원한 이 땅의 청년들은 공정을 외쳐온 문재인 정부의 투기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대출을 받고 싶은 국민들을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정작 뒤로는 전문 투기 수법으로 국민들을 농락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선거 유불리만 따지면서 진상조사를 외면한 채 조사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직후부터 여당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포함한 상임위 개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습니다. 그러나 야당과 의전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여당은 허울 뿐입니다. 공식적으로 소집된 상임위 회의마저 거부하면서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땅을 샀는데 우연히 신도시가 들어왔다는 괴변으로 일관한 장관을 여당 대표가 혼자 불러들이며 국민이 묻고 국민이 들어야 할 기회를 박탈했습니다. 야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문재인 정권의 투기 실체를 은폐하겠다는 시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투기를 뿌리뽑겠다는 정부는 청와대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었습니다. 힘없는 국민은 범죄인 취급하면서 힘있고 빼기는 권력 실세는 왜 조사에서 제외시켰습니까? 가덕 고고덕, 흑석 김희경, 적산 손혜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내편 투기를 덮을 국리밖에 없습니다. 수만 명을 닷새 만에 조사할 수 있다고 명언을 건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문제가 된 엄마 시 의원은 은근슬쩍 탈당을 시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투기 주범들의 증거인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시각에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를 회피하며 얄팍한 불구기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19강사기 깜깜이 조사는 진실규명을 영영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기극을 지속시킬 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선거용 수칙을 중단하고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즉각 조사하십시오. 국회와 지자체, 시도위원과 지역도시공사, 그 어느 누구도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자체 조사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둘째,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 외에는 독보선처럼 내밀하게 퍼져있는 부동산 투기의 실체를 가릴 수 없습니다. 이 정부의 셀프조사는 힘있는 공직자는 숨기고 만만한 몇 명만 마녀사냥에 회부하는 곳 돕는 것으로 3월 안에 끝낼 것입니다. 선거 때에는 잊어달라는 것입니까? 행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검찰과 감사원 수사만이 이 사태 해결의 길입니다. 셋째, 민주당은 LH 투기 진실을 더 이상 덮지 말고 내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이 요구할 긴급 상임위 소집에 응하십시오. 국정조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투기 제거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더 이상 정권을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의 투기 제보가 국민의힘에 연이어 제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신속한 뿌리 자르기가 예견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게 하고 편법과 방식으로 승승장구하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항해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